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훈입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정부질문과 마찬가지로 국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는데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이뤄지면서 관련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엔 이 조국 관련 언론 보도의 출처 1위가 자유한국당이다, 이런 내용 다뤄봤는데요. 최근에는 조국 보도의 출처가 바뀌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10월 5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주 전에 네. 이 자리에서 조국 장관 관련해서 언론에서 쏟아내는 단독 보도에 대해 짚어봤거든요. 네네. 이번에 조국 단독 보도 2탄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했었고요. 네. 이번에 두 번째로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 동안 네. 조국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시 해봤습니다. 이 기간에 경향, 국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등 7개 신문 이 총 99건 그리고 KMS 종편 4사 YTN 종합해서 166건의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단순 수치상으로는 1차 모니터 시 한 달간 280여 건이 나왔던 것에 비교해서 15일 동안 166건이 나왔으니까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네. 신문의 경우에 7개 종합 일간지에서 99건의 단독 보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그 단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중앙일보로 2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23건, 동아일보가 2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앙일보의 수치는 매일 1.8건씩 단독기사를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도 2주간 67건의 단독보도를 냈는데요. 그중 절반을 채널A가 썼습니다. 네. 15일간 34건의 단독기사를 썼으니까 하루에만 2.3건의 단독기사를 쓴 것입니다. 네. YTN은 어땠습니까? YTN만 살펴봤는데요.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는 단독 보도가 4.5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0.5건이 나오는 거는요. 단신 때문이거든요. 네. 저희가 리포트를 했을 건 한 건으로 리포트 없이 그냥 앵커가 읽어주는 단신 보도는 0.5건으로 처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9월 10일에서 24일까지 해서 괄목할 만하게 한 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단독 보도를 적게 낸 방송사는 MBC 한 건, MBN이 두 건이었거든요. 채널A 34건과 매우 비교되는 보도 태도였습니다. 네. 지난번 모니터에서는 그 조국 단독 보도의 최다 출처가 자유한국당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단독 보도의 출처가 자유한국당이었다면 이번 모니터 기간 중에는 검찰이었습니다. 네. 2주간 신문과 방송을 통틀어 나온 단독 기사 166건을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냐 아니냐로 나눠서 의혹인 경우에는 그 출처가 어딘지를 파악해봤어요. 네. 이를 위해서 사모펀드, 웅동학원, 동양대 표창장 등의 의혹을 다룬 기사가 133건이었는데 이 133건만 관련해서 출처를 따져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사 초입에 모모에 따르면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그대로 분류를 했고요. 그런 출처가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사가 주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누구의 입을 빌려서 나왔는지를 살핀 다음 분류를 했습니다. 좀 애매했던 것은 주된 내용이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하다 등의 경우에는 검찰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이렇게 진술했다고 우리 매체에 밝혔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출처를 A씨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분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결과 검찰발 보도가 가장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매체별로도 분석하셨나요? 예, 신문의 경우에 79건의 단독 기사 중에서 30건이 검찰, 그리고 방송은 58건 중에서 39건, 이건 67%나 되거든요. 이렇게 검찰발 보도였습니다. 매체별로 보면 신문사 중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12건, 8건으로 검찰발 단독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네. 방송사 중에서는 채널A가 20건으로 가장 많이 냈습니다. 네. 이 수치는 이번에도 신문과 방송 14개 매체 중에서 가장 많은 단독발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가요. 채널A가 검찰발 단독 보도를 가장 많이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것도 제법 있었거든요. 네. 이게 12건이나 되는데요. 언론이 말하는 법조계라는 것은 사실은 검찰발이라고 생각됐어요. 왜냐하면은 네.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의 다 검찰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분류를 했길래 저희도 따로 분류를 해봤더니 이런 보도가 신문에서 12건이 나오고 방송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간에 사실상 카더라 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이 보도 왜 했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의혹 보도들이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도 이 기간 중에 있었어요. 9월 네. 23일이었는데 네.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그 8월과 9월 초에는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이 조국 관련 이야기들. 네. 네, 그걸 이제 언론들이 받아 써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뽑았는데요. 네네.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부터는 이게 검찰발로 바뀌었다는 모니터링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죠. 네네. 아마 이런 언론 보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검찰이 개입하기 이전이었으니까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 발 보도가 많았고 검찰이 개입되면,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기소를 수사를, 하고 네. 예, 이렇게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보다 오히려 관련된 검찰발 보도들도 대부분 이제 카더라성이었고, 게다가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 사실 공표를 넘어서서 사실은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이 계속 받아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흘렸는지 아니면은 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해서 그걸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집회가 많이 이제 집회 양쪽 집회 다 많이 왔다고는 하시지만 네. 집회에 이렇게 많이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올라온 것은 검찰발 언론 보도가 많아진 것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초동에서 집회가 네. 열리고 있을 텐데요. 네. 네. 이 관련 내용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3차 진행하실 건가요?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차 네. 모니터링 결과도 저희 방송에서 같이 한번 나눠주시고요. 네네. 다음 소식은 유튜브 모니터링 결과를 갖고 오셨다면서요? 예, 저희가 2019년 5월부터 성평등과 이주민 그리고 난민 관련된 허위 정보나 혐오 관련한 유튜브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니터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여성 고위직 할당제, 여성 임원 할당제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유튜브 영상들을 모니터해봤습니다. 네.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영상만을 해봤는데도요, 관련 된 내용이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피디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런데 피디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에?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절대 그런 것은 없다라는 네. 그 유튜버들의 그 강력한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당혹스러웠어요. 이거를 네. 그냥 내 입장에서 있다 없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가? 네. 과연 우리 사회에 이게 없는 것인가를 좀 수치로 보자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500대 기업 임원 96.4%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임원은 3.6%뿐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는 OECD 29개국 중에서 29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수치가 7년째 꼴찌라는 것입니다. 7년째 계속 29위. 네네. 여성 고위직 할당제는 이 유리천장으로 인해서 승진 과정에서 차별당한 여성 집단을 지원해주자라는 취지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서는 여성 고위직 할당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들을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97%에 달하는 96.4%가 남성이다. 이런 수치가 있는데도 네. 유튜브상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네. 않다. 그렇게 반박하는 근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강한 근거는요. 지금은 성차별이 없어졌다라는 그냥 그런 주장이에요.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네. 없어졌다. 오히려 내 주변에서 보면은 2030 세대에서는 여성이 더 잘 지내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성차별이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여성들도 온전히 공정하게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왜 여성에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특혜를 주느냐. 그건 결과적으로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유튜버는 아니 기업에서 여성이 능력 있으면 알아서 위로 올려줄 거고 실제로 요즘 그런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왜 능력을 다 떠나서 자리를 만들어서 여자에게만 혜택을 줍니까? 라고 네. 말하거나 또 다른 유튜버는 여자여서 채용을 안 한다? 그거는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 좀 그만 가지세요 라고 오히려 여성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사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성들은 채용 과정에서부터 성차별을 겪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가스안전공사에서 2015년에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7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요. 인사 담당자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네. 인사 담당자는 이 지시에 따라 이미 작성된 면접 평가표를 조작했습니다. 당시 면접 점수 1위였던 여성은 8위로 변경되어서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석탄공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또 최근에는 서울교통공사와 KEC 사례 등 너무 많은 사례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이 채용 과정에서부터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아들 엄마이기도 한데요. 네. 요즘 학교에서 보면은 이제 전교 뭐 상위권은 다 여학생들이 맞아요. 차지하고 네. 남학생 알파걸 많다고. 네, 네. 알파걸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젊은 층에서는 아니 가만 내비둬도 여자들이 훨씬 더 앞서가는데 오히려 이 남자들을 할당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뭐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 상암동의 한 방송사 앞에서도 이런 집회가 있었어요. 여성 네. 아나운서를 뽑지 않는 방송사의 채용 그 차별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게다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언론사에서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은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를 좀 더 사회적 이슈화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죠. 소극적이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어렵사리 입사를 했어요. 관문을 뚫고. 그런 여성은 그러면 회사에서는 좋은가? 아직도 여전히 회사에서는 남녀 중심 문화 속에서 부당한 차별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 내 문화를 남성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여성을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거나 장식과 보조수단으로 여기거나 또는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은 관리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차별 의식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고위직의 96.4%가 남성이고 또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자는 커피를 타야 한다. 그리고 사무실에 꽂히거나 사무실에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네. 아직 결혼도 안 한
그 어린 여성 직원을 네. 왜 사무실의 엄마로 만들려고 하는지 참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직장 내에서 보면 이 남성 간부들은 이런 말을 해요. 네. 입사 시험 때 똘똘해서 일 잘하겠거니 하고 뽑아놓으니까 아니 결혼하니까 다 소용없더라. 네. 어? 결혼하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여성도 결국에는 집으로 네. 아이에게로 돌아가더라. 네. 그러니까 회사 일은 그만큼 뭐 관심을 덜 갖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 이유가 이제 여성들이 겪는 일과 양육의 이중 부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굉장히 부당하게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성들이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는 육아와 가사노동의 책임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배분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주중 가사 시간이 남편은 17.4분이었고요. 네. 주중인데 17.4분이라니. 아내는 129.5분이었습니다. 아, 아내, 일주일에 17분이에요? 네네. 네. 남편보다 7.4배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와 가사 노동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육아와 집안일에서 자유롭고 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야근과 연장근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더 우수한 직원이 되는 우리 사회잖아요. 야근 네. 많이 하거나 일 많이 만껏 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은 직원으로 보죠. 네. 그래서 승진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승진 전망이 낮은 이유는 일과 가정에 대한 이중부담 때문이었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튜브 모니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여성들은 남성처럼 승부욕이 강하지 않아서 승진에는 관심이 없다.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능력과 야망이 없다. 라는 말인데요. 한 유튜버는 여성 임원이 적은 건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승진이나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20만회나 이르렀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수천 개의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건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만약 정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요. 그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일과 뭐 가정에서의 그 차별적인 구조, 여성이 담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 승진이나 명예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건 사실상 여성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성 혐오성 발언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받는 대가. 네. 월급. 그리고 승진이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어떤 욕망이나 이런 부분과 야망, 욕망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는 그것도 사실 그렇죠. 네, 조금 저로서는 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오늘 여성 임원, 이 여성 고위직 할당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네. 이 여성 고위직 할당제. 그런데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게 맞긴 맞나요? 그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뭔가 장애인 채용처럼 의무화되어 있고 안 되면은 안 하면은 뭐 벌금을 네. 내거나 그런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여성 고위직 할당제는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과의 자율 협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네.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임원 할당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은요. 여가부가 우수 사례를 전파해 해서 다른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고위직 남성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성은 인구의 절반에 이르지만 그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이거는 역차별이다라는 접근 이것부터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 청년층에서 실업이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상실감이 좀 크다 맞아요. 보니 더 네. 그런 게 아닌가. 또 세대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좋은 모니터링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내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신 안진주 청취자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네. 디자인에도 패션과 주얼리, 뭐 가구 등 종류가 참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진주님이 디자인하고 있는 건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디자이너. 네. 콘텐츠 디자이너가 대체 어떤 걸 디자인하는지 궁금하시죠? 진주님 소개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안진주입니다. 시각 디자인 학과를 전공해서 현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컬러부터 앱페이지, 로고, 아이콘 등등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앱 디자이너시군요. 네, 애플리케이션을 맞아요. 디자인하고 계신 분. 네. 요즘 같은 이런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이런 시대에 네. 정말 트렌드한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콘텐츠 디자이너의 길을 걷고 계신 안진주님. 진주님이 어떻게 라디오를 즐겨 듣게 되신 거예요? 네. 진주님은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음악이나 라디오를 꼭 틀어놓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디자이너들의 창작의 고통 있죠. 네. 이 창작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회사에서 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근무 시간에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건 뭐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만 떠오를 수 있다면요. 그래서 진주님은 라디오와 매일을 함께하고 계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디자이너 사무실은 일반 회사원 사무실과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작업하면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놓는 편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 라디오를 들으면 리프레시도 되고 일에 훨씬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소규모 사무실이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네.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네.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마치 백색 소음처럼요. 집중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틀어놓곤 하는데요. 한편 진주님께서는 저희 YTN 라디오도 즐겨 듣고 있었습니다. 이 창작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밤샘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작업 마감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고 디자인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면 밤샘 작업이 필수였는데요. 그 밤샘 작업의 외로움을 진주님께서는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예전에 프로젝트 했을 때 밤샘 작업이 많았어요. 새벽을 다 새고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해서 밤에 작업하니까 적적하고 무섭기도 해서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YTN 라디오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라디오는 새벽 시간대에 노래를 많이 틀어주는데 그래도 YTN은 사람 말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YTN 팬이 됐습니다. 네. 심야에 네.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네, 혼자 일하는 게 사무실에서 너무 적적해서 네. 사람 말소리를 들으려고 네. YTN 라디오를 듣게 되셨군요. 네, 한창 그 듣게 되셨을 때 그 조윤지 아나운서의 뉴익밤이라고 있죠. 네. 뉴스 읽는 밤 이 프로그램을 애청취하셨는데요. 이때 낮밤 바뀌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이 조윤지 아나운서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아, 이 새벽에 나만 깨어있는 게 아니구나.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심야나 또 새벽 라디오 프로그램에 유독 정말 진정한 애청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나만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깨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걸듯이 네. 방송을 하고 있네?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동지적인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잠들지 않았어요. 이런 네. YTN 라디오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편 진주님은 저희 YTN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희 방송에 바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노래가 덜 나오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도 즐겨 듣곤 하는데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 평일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YTN 라디오 화이팅! 혹시 김예은 리포터가 어떤 강요를 하신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이 좀 기계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이팅은 항상 네. 저의 마지막 네. 멘트처럼 요구사항. 아니 아까는 사람 말소리가 그리워서 마이텐 라디오 들으신다더니 노래가 덜 나오는 게 불만이라고 하시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고 네. 네. 조금은 이렇게 바란다라는 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안진주님 혹시 우리 김예은 리포터가 뭔가를 강요했다거나 이렇게 한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오늘도 20대 후반에 콘텐츠 디자이너로서 우리 YTN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 안진주님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김예은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남미 안데스 산맥 깊은 곳에서 태양신을 믿었던 잉카 문명이 찬란한 꽃을 피웠던 나라, 페루 아십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서 비행기로만 23시간이 걸리는데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죠. 여행지로 유명한 페루. 하지만 국민소득은 6천 달러로 개발도상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면 몇 시간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소에 방문을 해도 시설이 부족해서 자연분만이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이카의 박명혜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최근 코이카에서 페루에 보건의료 시설을 짓는 데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페루 하면 마추픽추나 인생 여행지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동네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파차쿠텍이라는 지역의 보건소 증개축 및 병원 기자재 확충, 의료인력 역량 강화 사업들을 펼쳤는데요. 산모 입원실이나 분만실, 뭐 산부인과, 엑스레이실 등을 포함한 공간들이 추가로 설치가 됐고 24시간 응급실도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하신 지역이 페루의 파차쿠텍 지역. 네. 이전에는 그러면 이런 의료 시설이 없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파차쿠텍이라는 지역에 2007년에 코이카의 사업으로 보건소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당시 까야오 지역 48개 보건소 중에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이 될 만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했는데 네. 2007년 이후 도시 빈민의 유입이 점점 늘어나면서 2018년에는 14만 건 정도의 진료를 연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무려 14배 정도 증가했고 그렇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아주 많이 저하가 돼 있었죠. 이렇게 건수가 증가하니까 서비스의 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맞습니다. 14배 정도 사람이 더 북적이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주변 인구들이 확대가 되면서 한 4만 명 정도 직접 관할 인구 그리고 주변 관할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면서 지역은 커졌지만 2007년에 코이카가 지은 보건소 이외에 더 보건소가 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유일하게 분만 가능한 시설이 파차쿠텍 보건소밖에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네. 코이카가 이제 더 이상은 이 포화 상태를 두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2013년부터 19년까지 347만 달러를 투입해서 페루 까야오주 파차쿠텍 보건의료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파차쿠텍 보건소의 시설 개선 공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좀 좋아졌나요? 아직 이제 개축이 완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중축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대폭 늘려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 24만 건 이상의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루 리마는 1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메가시티이고 이 파차쿠텍이라는 지역은 그 옆
보통 슬럼가라고 불리는 도시 빈민 밀집 거주 지역인데요. 이게 그 수도 리마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인가요? 수도 리마 바로 외곽에 있는 네, 대표적인 도시 빈민 밀집 거주 지역입니다. 네. 이 페루에는 보통 이게 보건소 수준이 어떤가요? 페루 전반적인 보건소는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진료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요. 진료나 상담, 진단검사나 산부인과 등의 진료를 하고 네. 수술은 불가능하지만 약 처방을 해주는 수준이 많습니다. 다만 시설이 좋지 않지만 페루 내 사립병원이나 클리닉이 비싸서 아직도 보건소 의존도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이제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 네. 한국에는 한 26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의 보건소가 한 개 운영되고 있지만 페루 까야오 그 파차쿠텍이 위치한 지역은 99만 명 사는 동네에 한 50개 정도가 넘는 보건소가 운영될 정도여서 한국의 한 12배 정도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이 거의 없는 대신에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가 사실상의 의료시설의 전부인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자체를 크게 짓는 사업도 했지만 동시에 보건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기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좀 단편적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있는 고혈압이나 뭐 당뇨 이런 것들의 만성질환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현지 보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프로그램들을 네.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저희가 조사를 했었을 당시 2014년에 그 지역 주민의 거의 44%에서 많게는 60% 정도가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 바로 전 단계 위험군인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저희 한국 인력들이 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종료한 이후에 페루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축소하거나 아니면 거의 좀 없애버리겠다라는 움직임이 조금 있었어요. 왜죠?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해봤을 때는 당시에 고혈압이나 만성질환들은 사실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기도 그렇죠. 하고 직업이나 이런 걸 가질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페루 내에서 아직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대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고혈압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요. 대신에 페루 정부에서는 암 관련된 사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 본인들은 드러나지 않는 이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 당장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 사람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암 진단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저희를 이제 좀 유도를 하려고 했었죠. 계량화해서 정부의 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암 사망자 수 줄이기 여기에 집중하고 싶었던 페루 정부. 하지만 우리 코이카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조금 뒤로 밀리게 되는 상황. 그래서 갈등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부 뜻대로 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암치료로 바뀌었습니까? 저희 사업에 참여했던 그 동네 주민분들 이 환자 모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항의 움직임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부에 항의를 했군요.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셔서 동영상을 막 만드셔가지고 네. 지역 주민들이 이걸 없어지는 거에 절대 반대한다. 라는 얘기에 항의 동영상을 만드시기도 하고 보건소 앞에 항의 집회를 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보다 한 발 빨리 지방 유력자들에게 다양한 압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꽤 거셌던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희가 나서기도 전에 보건소장 그리고 지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환자들의 반응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제 알게 돼서 만성질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암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치료하진 않죠. 큰 병원으로 가죠.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지 보건소는 보통 일상적인 건강체크라든가 그런 건강 캠페인을 진행하는 곳인데
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 이 페루의 어떤 의료시설이나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좀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암환자 생명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당장 어떤 사망자 수로 드러나진 않지만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 만성질환은 또 여러 가지 연관된 질병들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인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쓰고 있는 코이카.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보다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라디오 YTN 10월 5일 토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파사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